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상품 개발자에게 좋은 상품이란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인가요? 아니면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상품인가요? 아,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금융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금리가 높은 상품이 좋은 상품으로 느껴질 거고,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 당연히 좋은 상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시장을 분석해 보면 금리에 정말 민감한 그런 고객군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가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편의성 이러한 것들에 더 민감한 고객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적절한 상품을 만드는 그게 정말 좋은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금융상품 개발자인 김지혜 씨가 가입한 상품이 가장 좋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상품 가입하셨나요?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만든 상품이 사실 제 자식과도 같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상품은 제일 먼저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입한 상품은 다 제가 만든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입해서 한번 고객 입장이 돼서 한번 경험해보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 없을까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상품 위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상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즘 유행하는 상품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영업점에 가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면 구성이 좀 다채롭게 또 재미있게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예금이나 적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고객님의 본인의 어떤 자금 용도나 언제 쓰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적절한 기간을 선택해서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선택 가입하기보다는 그 기간에 맞춰서 자금 설계를 하시는 게 고객님께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금융 상품들을 보면 뭐 에너지 절약, 또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참 네. 기발한 네.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아, 사실 아이디어가 금융개발자 단독의 아이디어로 물론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장에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만드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금융에서 홈페이지에 가면 상품 제안할 수 있는 코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런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1년에 한번 정도는 페스티벌이라든지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 잘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상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금융사들끼리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물어보기도 하나요? 아, 네. 사실 이 이루어지고 출시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철저하게 이제 보안이 지켜지고 있고요. 근데 출시 이후에는 어떤 출시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영업점에 고객님들이 방문해서 내 주거래 은행에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왜이 은행에는 이런 상품이 없는지 이런 문의를 하실 때또 적절한 상품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동향이나 그런 금융사의 상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금융상품 개발자, 이 직업으로서 힘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융상품이라는 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부 고객이나 군인 대상 고객, 대학생 고객, 각각의 요구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군인이라든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상품을 만든다는 게참 재밌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고객에게도 좋고 기업에게도 좋은 상품을 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이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출근하자마자 인쇄기 앞에서 분주한 김지혜 금융상품 개발자. 금년 하반기에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올라온 의견들을 정리하는 중이다. 1년에 4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전. 분기별로 진행되는 공모전의 아이디어는 매번 따로 정리해 모아두고 채택된 아이디어들은 실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고객하고 직접 영업점에서 만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객님들께 필요한 그런 상품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공모전뿐 아니라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품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수시로 올라온다. 오늘 그 직원들의 상품 아이디어 어떤 게 올라와 있나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촬영해도 되나요? 이거는 은행에 송출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또 바로 상품화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타은행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촬영은 안 됩니다. 상품 아이디어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사소한 건의사항도 상품 개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대학교 근처 영업점에 들른 김지혜 금융상품 개발자. 최근 출시한 상품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다. 고객의 연령대나 직종 등을 구분해 요구사항을 듣고 대상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